한국정보통신이 며칠 전 직장인 맛 추천해가지고 사람 꺼먹고 팔고 다시 재매수했어. 조금 전 매도 문자 나갔어요. 지금 현재 아침에 16,800까지 갔다가 지금 곧바건 대비 1,000원 정도 빠져있는데 혹시 매도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매도 타임이니까 직장인 반 한국정보통신 이실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풍제약을 영구 사람 드릴까 그래요. 신풍제약이 지금 현재 22,750원인데 오늘 얼마까지 빠졌느냐? 21,850원이에요. 빠진 이유가 바로 뭐죠? 뉴스 검색해보시면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은 바로 예전에 나왔던 거고 그러면 뉴스 검색 다시 한번 더 같이 해볼게요. 풍제약 검찰 치면 4시간 전에 나와있던 게 바로 뭐예요? 비자금 조성 의혹이죠. 아마 이 관련은 예전에 이미 나왔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신풍제약 12만원 할 때 절대 사지 마라. 몇 달 뒤에 6개월 안에 얼마 간다? 3만원 간다. 손도 대지 마라. 이런 영상 엄청나게 올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더 그 영상 들어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청기가의 신풍제약 3만원 치면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딱 1년 전이네요. 신풍제약 그때가 막 12만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 3만원 6개월 간다고 봅니다. 정말 맞았고요. 신풍제약 우선주를 제가 제일 고가 20만원에 45원어치 팔았죠.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제 계좌죠. 청기노인 1억 한, 이게 한 4억 벌은 것 같은데 신풍제약 본주와 우선주 앱서 한 7, 8억 정도 벌은 것 같아요. 영상 다 보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제가 또 신풍제약을 절대 사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 다음 뭘 사라, 대체주 재놓고 사라고 그랬어요. 재놓고 얼마나 많이 올라간 줄 압니까? 150%가 아니고 350% 올라갔을걸요. 우리 그때 중기주였고요. 자, 제노코를 기간을 제가 한 600을 더 볼게요. 바로 이때, 그죠? 67,600원. 제가 아마 신풍제약 절대 사지 마라. 제노코 사라고 할 때가 17,000원, 18,000원 했어요. 이게 얼마까지 갔느냐? 67,6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딱 8월달, 작년 9월달, 그 당시에 신풍제약 얼마였을까요? 자, 12만원부터 시작해서 절대 사지 마라. 10만원 절대 사지 마라. 7만원 절대 사지 마라. 6개월은 얼마 온다? 3만원 온다. 완전 맞춰. 제가 또 신풍제 팔고 노란풍선 사라. 이것도 무상정자 나와가지고 300% 올랐거든요. 재놓고 150% 상승하고 또 더 올랐고. 물론 저는 신풍제약을 계속된 안티는 아닙니다. 또 좋아할 때는 참 신풍제약 좋아했고 올라갈 때는 참 좋아했죠. 신풍제 21만 4천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이때도 제가 신풍제 열심히 추출해서 팔고 나갔고 신풍제약이 또 이날 상에서 하자 빠질 때 빠져나올 때 우리가 네이버 종토방 또 유튜브에서 대다수 전문가도 위험하다고 그럴 때 75,000원 강추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신풍제약 약 6개월간 저는 잔티였고 빠지는 구간은 뭐였다? 안티였어요. 마찬가지로 박셀바이오도 보시면 299,700원을 절대 사지 마라. 역시 유튜브에서 박셀바이오 전기 한가 쳐볼게요. 그때 바로 누를 때에서 누를 때 이날인 1월 7일 종가 한가 예상합니다. 청기노인 위험한 예상. 박셀바이오 주주님인데 솔직히 마이무따이가 딱 1년 전이 이때 누를 때였고 그때 주가가 얼마냐? 299,700원 절대 사지 마라. 폭락 나올 때 찍어가지고 어떻게 15만원 갈 때 우리 팔고 나갔죠. 팔고 나가면서 뭐한다? 호텔 부산 호텔 뷔페에서 내가 한턱 쏘겠다 해서 우리 부산에서 박셀바이오 수익 많이 내신 분들하고 같이 정모했어요. 물론 돈은 제가 냈습니다. 박셀바이오 부산 천기 호텔 치면 박셀바이오 주주님들 상가 치는 날 거주 부산 호텔에서 저녁 제가 사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안티님들 제발 역주하지 마세요. 딱 1년 전에 호텔 초대했고 밥 먹는 영상도 올렸어요. 박셀바이오 이렇게 우리가 15만원 공개지 다 팔고요. 이 구간까지가 제가 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 팔고 약 4,50번 정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바로 이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 박셀바이오 주주총회 참석하고 박셀바이오 4만원 이하 3만원인데 다 마라 라는 영상을 계속 올릴거예요. 물론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팔았지만 그것도 목표가 도달해서 판게 아니고 상승부에 들어와서 팔았거든요.
10만 원까지 가길래 9만 원 이상 10만 원 절대 사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영상 올렸죠. 물론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마저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고 빠진 건 이야기 안 하는 놈이구나. 하지만 저 빠진 것도 이야기 잘합니다. 저 박설바 10만 원이 떨어지는 이 구간에 저점에서 고점에서 잘했고 특히 바로 이날이죠. 8만 5천 원갈 때, 이때 우리가 7만 이하 주주하고 8만 이상 팔아라. 이날 한20% 땡겨먹었거든요. 땡겨먹고 바로 유튜브에서 박설바의 청계치면 내외경제 방송에서 9만 원 이상 10만 원 절대 사면 안 된다. 다 팔아야 된다. 영상 올려져 있고요. 박설바의 7만 이하 주주 8만 이상 딱가치우기. 박설바의 남자 청계가인 갑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2주 전에 올렸는데 절대 박설바 하지 마라. 박설바 적금 건지 그 적금하지 마라. 그 명령. 내외경제 방송도 올리고 버킷리스트도 추천해서 11% 수익도 줬네요. 박설바의 남자, 청계가의 박설바의 빠이빠이. 3,800만 원 버신 분, 5천만 원 분, 제일 많이 번분 1억 3천, 이렇게 수익 인정도 받았고요. 자, 그럼 박설바에는 김유림 기자가 나오면서 하나 이제 통계학을 이야기하더랍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고, 대규모 거래량 나온 걸 돌파하기 힘들고, 향후 두세 달간은 박설바 시세 나오기 힘들다. 괴로움 연속이니까 절대 하지 마라라는 영상을 올렸어. 자, 그럼 이번 영상 제가 내 자랑만 하려고 했는가? 아니에요. 신풍지역에 대해서 또 모아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신풍지역 현재 22,700 빠졌는데 이 관련, 검찰 압수수색 관련은 이미 나와 있던 뉴스고, 우리 겁내하는 것이 뭐예요? 저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신풍지역에 대한 제 의견 참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주가 조작에 자원주의가 개입돼 있으면 정말로 좆되는 거다. 단지 로비, 약간 로비에 대해서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면 뭐 벌금주 두드려 맞고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가 조작에 자원주의가 개입됐다 그러면 신풍지약 점한가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신풍지약 단기 바닥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라정찬이라고 하십니까? 라정찬? 검색해 볼까요? 잘 모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주가 조작 협의 라정찬 2심도 무심이다. 무죄다. 2심 무죄다.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왔어요. 다음 검색창 준수 투자그룹에서 솔직한 수익 후기 이보면 최근에 박설바의 M2N 코롱생명과 모아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박설바 수익 인정이 있죠. 여기서 제가 네이처셀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3년 된것 같아요. 네이처셀. 네이처셀 치면 네이처셀 수익 감사합니다. 네이처셀 수익 감사합니다. 네이처셀 수익 감사합니다. 네이처셀 수익 인정 인정. 50% 정도 수익 다 났거든요.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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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네이처셀이에요. 네이처셀에 대한 수익 인정이 한 400명 정도가 참석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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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셀.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여기까지 네이처셀이네요. 그죠? 네이처 수익 40%? 대박이네요. 자, 그럼 이게 언제예요? 2018년. 3년 전이 아니고 4년 전입니다. 그죠? 딱 4년 전이네요. 지금 2022년이니까. 그러면 딱 4년 전 주가로 돌아가 볼게요. 자, 2018년 9월 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청계가이가 그 당시에 네이처셀 추천해서 4,500명 되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는가? 2018년 9월 달로 가볼게요. 바로 이때지, 이때. 자, 이때 네이처셀 폭락할 때가 라정찬인가 구속이 되니 압수수색을 했니 그런 구간을 제가 쭉 추천했어요. 한 달간. 한 달을 추천하고 막바로 5천원짜리 얼마 갔느냐? 17,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내가 300%를 모두 다 수익을 줬느냐? 안 줬죠. 저는 몇 프로 먹고 팔라고 했다? 50% 먹고 팔라고 했어요. 자, 이때가 4년 전에 가면 네이처셀 라정찬이 구속이 되니 감방에 가니 압수수색을 하니 광수대가 들어왔니?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이처셀이. 자, 네이처셀에 제가 추천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5,000원이었어요.
지금 주가는 16,150원. 그리고 지금 다시 또 4년 뒤 2022년 9월로 가보겠습니다. 얼마까지 갔나요? 28,000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바이오주라는 게 항상 급등할 때 잡으면 그냥 깡통 쳐맞는 거죠. 박스를 봐도 10만원 산 개미들 다 뒤진 거고 신풍지와 12만원 산 개미 다 뒤진 거잖아요. 악재가 계속 추가된 악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갔어. 지금 여러분들 보고 네이처셀을 사라는 거 아닙니다. 네이처셀 4년 전에 제가 50% 수익을 줬지만 쉬지도 않고 상승 150% 났고 그 뒤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라정차는 결국 뭐다? 법원 내 판결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잖아요. 4년 정도 걸려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신풍기가 4년간 들고 갈래요? 무슨 장기 틀릴 일 있나요? 우리 제약바이오는 바닥일 때 사가지고 2, 3년 들고 가는 괜찮은데 우리야 장기 투자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 8만전자 9만전자 산 개미들 장기 안 틀렸나요? 카카오뱅크 장기 틀렸고 카카오게임즈 장기 틀렸고 우리 절대 장기 틀리지 말자고요. 제가 겁내하는 것은 압수수색이 겁내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주가 조작. 피라맥스와 연계해서 대학 교수와 연계해서 외국계 임상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작전 세력과 연계해서 누가? 자원준이가 이거 3,800을 땡겨 먹었잖아요. 자원준이가. 주가 올라가서 자산 처분한 게 합법적이지만 물론 도덕적으로는 자원준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신풍지역이 3,800을 자사주 팔아먹으면서 주주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회사를 위해서 또 바이오 제약회사를 인수하겠다.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 송암사가 누구 거예요? 장원준이 지 거거든요. 그거 지가 만든 회사인가요? 아니죠. 주가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이기 힘듭니다. 이재용이 보십시오. 이건희 보십시오. 아버지 잘 만나니까 자손 4대까지 행복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나 또 저도 아버지 잘 못 만났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잘 못 만났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비록 어릴 때 우리 엄마 때리고 폭력 아버지였고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마음씨 좋고 친구들에게 핫하게 이런 사람이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 때리고 아들 때리고 이런 아버지였지만 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밖에 졸업 안 했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가 애꿀하더라도 저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절뚝발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예요. 이제 살아 계실 날들이 두 분이 다들 80 넘으셨으니까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살아 계시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아버지 잘못 만났다, 엄마 잘못 만났다 말은 재정적, 재산적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신풍제약이 압수수색했어요. 처음 했나요? 두 번째죠. 그리고 추가 증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혐의로 인해서 압수수색했다. 또 이거는 추론해보건데 뭐가 있다.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겁이 안 나요. 왜? 리베이트야 제약사가 자주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런 범죄 뉴스거든요. 겁내하는 것이 뭐다? 주식쟁이가 주가 조작 연루예요. 이거 나오면 신풍제약 쩌방가입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어떤 검찰 압수수색이나 경찰 압수수색 흘러가는 거 보면 어떤 탈세,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이쪽으로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것 때문에 끝이 다 보이고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된다고요. 일단 7월 달에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제 거래가 말라야 되겠죠. 올 거래 터지고 바닷건 거래니까. 올 22,750원이고 올 제가 아마 22,000원 이하에 잡아라 그랬을 거예요. 물 타라. 뭘 팔아가지고? 우리 M2M 팔아가지고 물 타라 그랬어요. M2M 반은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죠? 1200원, 1300원 팔았어요. 9,800원이에요. 전 더 올라간다 봐요. M2M. 얼마까지? 적어도 11,000원 이상 간다 봐요. 언제? 신라젠 파이프라인 두 개 공시 나오잖아요. 언제? 9월 말까지. 뭐가? 대사질환과 뭐를? 안과질환 두 개 추가한다고 했잖아. 이건 나오면 M2M 급등이에요. 하지만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엠투엠 1200에서 1300 절반 매도했고 11,000원 이상 간다 보고
엠튼 반입질했고 1,300마리에 팔았고 그 판돈은 뭐 했다? 지풍지하 반 들어갔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올 저가가 깨지는 가격이 내일 오거나 모레 오면은 줬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저점이 얼마죠? 신풍제약이 21,850원. 그러면 21,000원 깨지는 가격 오면 이거 아니다.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구나. 또 다른 건으로 뭐가? 주가 조작권. 또는 앞전 저점 19,900원이니까 이거 상단 2만 500원 깨지면 이거 줬다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요. 물론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세력이 청기가 따라가는 개미들도 많은데 이 새끼들 물량 빼뜨려 볼까 하고 2만 500원, 2만 원 깨가지고 물량 빨아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손실이다 봐요. 왜? 제가 작전 세계 잘 알고 저도 한때는 작전 세력으로 있어 봤거든요. 물론 지금 작전 안 합니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2000년대 이야기에 작전 세력의 이론을 이래 봤다. 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사채업자 생리, 돈쟁이 생리, 거기 설계자, 또 트레이더들 여러 가지 역할 분담 이런 거잘 아니까 게임하기 힘들어요. 깨지면 내가 만약 이 종목 작전하더라도 지키는 가격은 2만 500원에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올 저점 깨면 안 됩니다. 왜? 두 번째 악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신풍제약은 마지막 한번더 물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 M20이 우리가 얼마까지 가면 M20은 저는 한 11,000원 정도 보거든요. 또는 1,500원, 1,800원, 1,700원이면 남은 주식을 다 팔라 할 거예요. 뭐 나올 때? 신라젠에 추가 파이프라인 공시가 나올 때 팔고 도망갈 거예요. 팔고 도망가고 신풍제약을 또 물타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마 이분이 멤버십 회원님인 것 같아요. 종목을 아는 거 보니까. 근데 이분처럼 하면 안 된다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면은 저도 한때는 또 투자가였고 지금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고물장사예요. 왜 장래 주식 안 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제가 고물장사합니까? 어떨 때는 제가 10억씩, 20억씩 꺼내서 2, 3억씩 따고 집에 가고 매매 안 하고 그러더랍니다. 저는 1년 내내 매매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고물장사 합니다. 가까운 10월 달에 코롱 티슈신 신라젠 가지고 한번 땡겨 먹을 것 같고요. 12월 달에 또 DX FBX가 재개되면서 땡겨 먹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월말 제 멤버 회원님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박설바이오, 한크엠디에스, GL팜텍, 신풍제약 딱네 종목 이야기했네요. 1년 동안 멤버십 하면서. 저 1년 동안 중기적만 하더라도 네 종목 넘었습니다. 박설바이오에서 200 보고 다른 거 마이너스 700이네요. 그리고 500만 원이 마이너스다, 그죠? 그리고 이분이 거짓말이다, 저는 생각 안 해. 이분 멤버 잘못된 거다. 그리고 유튜브에 상사 잘된 것만 이야기하고 가입해라 돈 많이 벌어라 우량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냐 증권회사 직원 출신 그 젊은애 그뭐 있잖아 연못이 그 친구도 뭐 맨날 삼성전자 뭐 8만 원을 떼도 바닥이다 그러고 7만 원을 떼도 바닥이라고 맨날 바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팔라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 대중 인기를 먹고 사니까. 물론 그런 건 알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연모시기가 걔야 우리 주식 바닥에 후배니까 그냥 염시라고 할래. 염시가 대중 인기를 끌고 있고 개미 투자가의 어떤 저 팔로워들이 많잖아요. 내려갔는데 욕도 안 먹거든. 그래 그 자리에서 무척 올라간다 해야 돼. 그래야 삼성전자 가진 사람이 20만 원까지 간다, 30만 원까지 간다 해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멤버십 회원이 한 2, 300명 정도 되는 분이 모두 다 돈을 딴다고 저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또저 때문에 돈 벌어가 전 선물로 많이 오는 건 사실이고요. 보람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멤버십 회원은 기껏 뭐 2, 300명 뭐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 또 월말이 저렇게밖에 안 하는데 이분은 1년간 700만 원 마이너스다.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분은 왜 매매가 잘못됐는가를 인민재판하듯이 말을 해야겠다. 그게 양심이겠다. 그게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멤버십 회원님은 또 어떤 기프반 회원님은 오픈하지 마라. 우리 정규주 오픈하지 마라. 우리 정규주 올라간 거에 오픈 안 합니다. 새로운 신정규주 오늘부터 매집한 거 그거는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올라간 거는 오픈해야 되고 빠진 건 오픈을 해야 맞다고 봐요. 이분이 정말로 거짓말인지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저 보면 아는 거 보니까 이분 나가버렸는데 단톡방에서 이 단톡방이 무르방이에요. 또 무르방이라 가지고 무르방에 또 제가 간혹가다 추천 주지 맨날 주고 안 합니다. 내가 1년간 멤버십하고 추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번 달마다 10점 말씀도 수익 실현했는데 1년간 4개밖에 안 했다. 그게 좀 퀘스트 마크예요. 그 정규주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검수창 준수 투자로 치시고요. 스크롤바를 쭉 내려보면 종목 볼핀 기법반 성적 보고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쭉 글을 보겠습니다. 뭐 어제만 하더라도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하면서 팜앱신하고 코레일에서 수익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중기적 성적을 같이 볼게요. 이게 1년 반 전부터 MP 한강 65%부터 시작해서 한진종업이 딱 78%, 상용양해우가 토탈 300%예요. 호텔신라우가 토탈 135%. 엔벤지 투자, 코롱생명과 쭉 했어요. 박설바야 제일 많이 했죠. 박설바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이제 M10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M10 깨진 거 맞아요. 왜냐 M10의 수익을 계속 19% 수익 실현한다고 그 전에 M10가 수익 실현한다가 다시 또 재매수 했거든요. 재매수했다가 이게 뭐다? M10이 뭐가 나왔냐면 M10은 이 정도 사가지고 팔고 다시 재매수를 이 시점에 그이 시점에 이 시점은 뭐냐? 그때 1월 달인데 신라젠 재개를 할지 공시인데 저는 신라젠 재개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신라젠이 상장 폐지 확정되면서 관련주인 M10이 처박혔습니다. 저만가. 저만가들은 우리가 언제 손절을 쳤느냐? 내려갈 때 손절을 친거 아닙니다. 절대 이때 아니고 이 내려오는 구간에 추가 매수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시켜야지 올라오는 이 구간에 손절시켰어요. 다시 재매수, 재매수. 이 정도 구간에.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이분이 왜 깨졌느냐? M10 내려오는 구간에 손절치고 안 했던지, 아니, 반등 나오는 구간에 손절치고 다시 재매수해라는 거안 했던지 그럴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 치고 다시 재매수해서 신라젠 상장 폐지 확정되면서 저만한 거 맞고 내려오는 구간, 이 구간에 추가 매수 때려가지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 손절치고 손해폭 줄인 거죠. 다시 매도친 가격 이 정도 라인 재매수를 쭉 했습니다. 하고 또 언제 팔았어요? 이날 팔았어요. 팔고 다시 재매수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M10 19% 수시를 안 했을 것이고 손절 칠때 다시 재매수할 때안 했을 거예요. 코롱생명과 수시를 했죠. 아나패스 M2N 엔벤지 투자도 32% 수시를 했죠. 얼마에 매도했어요? 엔벤지 투자. 1800원 매도했습니다. 엔벤지 투자 1번 볼게요. 중기주로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추천했던 것이 엔벤지 투자 같아요. 이게 1975원까지 갔죠. 여기서도 우리 이실현 했어요. 다시 떨어져 나오는 거와 다시 재매수했어. 바로 이때 1800원 상승배에 들어갈 때다 매도시켰어요. 그 다음 지금 또 재매수했어. 여기서 이실현하고 다시 지금 재매수 홀딩 중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분은 그거 안 했겠죠. 또 역시 아나페스도 16% 수익 실현했어요. 박설바에도 수익 실현하고 M10 보십시오. 또 9% 수익 실현하고 10% 수익 실현하고 제가 완전히 깨진 게 바로 뭐다? 한크 MDS예요. 매각제로 나올 시기 상승 분야에 간다. 이때 23,400원 막바로 찍었어요. 상승 분야에 들어가면서. 저는 보통 상승 분야에 들어가면 팔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저는 강남에 아마 신라젠 장외 주식 사라고 할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카톡 못 들여가지고 두드려 맞은 거 죄송합니다. 한크 MDS를 훌륭한 회사나 받아간 회사가 개잡주라서 손절 쳐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35% 손절 찍고 13,700원에 팔았습니다. 1번 볼게요. 자, 한컴 MDS가 MDS 테크로 삼행 변경됐거든요. 그 전에 한컴 MDS를 제가 여기 추천해서 여기서 팔고 다시 재매수했어. 바로 이때 상승배에 들어갈 때인데 매도 못 했고 인수한행 회사가 계좌주라서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쭉 1700까지 빠졌다 올라오는 이 구간에 13000원에 선절쳤어요. 우리 선절치고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저는 13400원 선절 보고하고 35% 선절 보고했습니다. 13700원 선절이죠. 근데 박설바이 수신은 하고 코롱생명 20% 수신은 하고 그 다음에 엠벤지 투자 대성파인텍 CM 플러스 오비고 특히 오비고도 9% 먹고 팔았는데 추가로 20% 더 올라갔고요. 에스테스 엔진 7% 먹고 팔았는데 20%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 수신을 했습니다. 하고 오늘 얼마야? 또 뭐 또 수신을 했느냐? 바로 M2N 1200원 1300원 수신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번 캡처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년 동안 내 종목밖에 안 했다. 중기주를 멤버십 하면서. 1년이 아니고 가장 몇 달만 하더라도 중기주만 따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이 아주 획기적이고 따블 나는 큰 거대 수익 안 나지만 따박따박 안정주 수익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멤버십 전용 추천주도 수익 잘 주고 있고 가장 최근에 그러면 버킷 스튜디오 이게 바로 뭐예요? 추석 전에 제가 추천했잖아요. 왜? 오징어 게임의 에이미상 가능성 보고 추천하면 우리 얼마에 팔았습니까? 버킷 스튜디오 바로 이날 팔았어요. 딱 11% 일별 주가 볼까요?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바로 9월 8일 날 2535원 2495원까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9월 13일 날 2780에서 2840 누구나 다 팔 수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팔려고 했고 결과는 M 이상 떨어졌죠. 버킷 스튜디오 빠지고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는요 63,000원 다 팔았고요. 이것도 이실은이죠. 또 하나투어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막 이실은 했을 거예요. 더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분이 거짓말이다 저는 생각 안 하지만 글쎄 한 달에 12,000원 회비를 내면서 종목이 그렇게 중기주만 따라도 되는데 4개밖에 안 했다. 수익 난건 200이고 마이너스 700이다. 뭐가 마이너스 700일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저 리딩 받는 기프반이나 또는 직장인반 또는 멤버십 회원님이 모두 다 수익 난다고 생각 안 들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 납니다. 어떻게? 계좌에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되고 계좌 절반은 중기주와 단기주 계좌를 분리해야 됩니다. 왜 분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쭉 매집하다가 급등주로 들어왔던 거 손절과 먼저 계속 빠지는 거를 여러분은 계좌 돈이 있으면 계좌가 분리 안 됐으면 중기주 계좌 돈을 가지고 물을 탑니다. 그러면 급등주라는 건 손절 못 지키면 크게 폭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 좀 방지해야 되고요. 또 계좌에 항상 돈이 있어요. 요즘 장이 2년 전에 개나 소나 다 돈 버는 그런 장 아니잖아요. 치고 빠져 치고 빠지고 또 괜찮으면 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중기주를 다 오픈을 드리면서 저 생각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라고 했던 종목 다 이실은 다 했지만 그래도 이실을 못 했던 거 바로 모아 데이터 분석 들어볼게요. 2300 이상 팔고 2200원 이하 매수하고 2100원 이하 물을 탔을 거예요. 아마 지금 평단가 대비하면 약 5% 또는 6% 정도 손실이 아닌가 상태고 그렇다고 급락 맞거나 그런 건 아니다. 최근장에 자 일봉 보시면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끌리락 착시효과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무정 관련주가 다 빠집니다. 노트스 공구음은 다 빠져요. 왜? 무정 관련주는 한번 회사가 좋은 게 아니고 작전 세력이 이용하는 하나의 테마거든. 단발성 테마예요. 그리고 물량 등록 때문에 이제 빠진다고요. 빠지고 오랜 시간 동안 행보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일선과 20일선 키스하는 시점에 오늘 덤벙 나왔어요. 앞전 저점이 얼마예요? 1510원이에요. 장 안 좋죠 요즘에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바로 뭐다? 내수 관련주가 좋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 관련주나 이렇게 공개 성향을 보이는 주식을 사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게 투자를 섹터별로 달리하듯이 장 안 좋을 때는 이미 먼저 폭락한 종목이 지지가 되면 올라갈 확률이 큰데 이게 크게 상한가를 보거나 그러지는 말고요. 그냥 요즘같이 급락장에 제가 또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멤버십만 기법반만 먼저 팔고 도망가고 무료는 물먹이고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왕 제가 유튜브에서 주소 선물로 모아 데이터 드렸으니까 제 영상 본 사람 7% 정도 손실이 다 보이니까 대응법 여기서 한 번 더 본전 정도 또는 1, 2% 정도 마이너스일 때 매도 나가자. 그게 보수적 또 솔직한 대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기주
또 이 영상 올라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M2M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M2M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남아있는 재료가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두 개를 공시를 한다. 이 공시거든요. 그리고 9월 말까지잖아요. 그죠? 당장 내일이나 또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있다고요. 네이버 정투방 보면 M2N이 전부 다 파이프라인 추가하면 급등한다, 급등한다, 이런 글밖에 없어요. 왜 내가 네이버 정투방을 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가? 네이버 정투방은 개미들의 어떤, 뭐다, 집합소인데, 보통 고수들이나 세력들 이걸 보고 이용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또 방법도 잡고, 그럽니다. 자, 우리 주시장에 가장 먼저 대주주나, 또는 뭐다, 작전 세력이나, 또는 내부자, 외국인, 기관, 고수, 중수, 제일 마지막에 물량 처받아 먹는 게 바로 뭐예요? 주시장의 생초자, 하수예요, 하수.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피라미드 제일 마지막 구조, 먹이사슬이 제일 마지막 구조가 아니라 제일 밑에 구조인데 잡아먹히는 구조죠. 그런 애들이 지금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 그럼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M2N은 우리 절반 오늘 1200원, 1300원 팔았고요. 절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모든 개미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나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신라제 파이프라인 두 개 추가 공시 좋은 호재 작년 급등할 거라고요. 그때 팔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없는 사람은 사면 안 됩니다. 물량 너무하면 대응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엠벤지 투자 말씀드릴게요. 자, 엠벤지 투자는 2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가 저점에서 고점에도 많이 한 거예요. 왜? 7번을 사가지고 팔아먹고 매수해서 팔아먹고 매수해서 팔아먹고 쭉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먹고 쭉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먹고 쭉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재매수 홀딩 중이에요. 그 다음 아나패스를 같이 봐야 되죠. 아나패스 주가 보세요. 최근에 폭락장이 무색할 정도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패스 조정 나오면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아나패스와 엠벤처 투자는 뭐 관련이죠? GCT 상장 관련주예요. 아나패스가 투자 미국 한산기업 GCT가 상장되잖아요. 그 상장이 코스닥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된다고 그러면 호재고 연내에 상장된다고 그러면 아나패스는 모기업이니까 혜택을 수혜를 볼 것이고 엠벤처 투자는 아주 많은 돈을 GCT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코롱 TCG는 무조건 따상으로 봐요. 그럼 해당주가 바로 뭐냐? 코롱 생명과학이에요.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전 고점 이거 돌파되면 팔면 되는 거예요. 코롱 생명과학도 우리가 제가 한 2년간 샀다 팔았다 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한 7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중기주를 다 오픈하고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작용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을 거예요. 또 우리 종목을 또 오픈하니까. 하지만 정면성보다 갈 주식이 간다. 또 처보금만 이야기하고 또 요즘같이 급락장에 개인 투자가들 또 손실난 개미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이렇게 리얼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자, 22,750원이고 앞전 저점 19,900원이에요. 그럼 우리 M2N 절반 남은 거를 팔고 신풍제 떨어지는 구간에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이거 약간 길게 보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급등해가지고 5만원까지 간다 이런 소리는 제가 원합니다. 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지 않는 한. 하지만 이 거래량 다시 또 하락구간 터지는 거래량 이거 보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또 지금은 악재가 나오고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떠질 자리는 아니다. 이런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기법반 직장인과 후배님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
그리고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사랑하고 또 안티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힘내시고 비록 여러분들에게 손실은 줄 수 있지만 절대 불안 안 치겠다는 약속 한 번 더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